안녕하세요. 시야 영상도 시야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마이크가 나와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카메라로부터는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 왼쪽에는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쪽으로 한 1m 뒤쪽으로는 지금 음악이 틀어져 있어서 음악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 소시아시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마이크,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한 2m가 떨어져 있고요. 제 왼쪽으로는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좀 세게 풀고 있는데 3m 떨어져 있고, 카메라 뒤쪽에는 이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1m 뒤쪽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지금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카메라와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 왼쪽에는 에어컨이 지금 좀 세게 틀어져 있는데 3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뒤쪽으로는 이제 음악이 틀어져 있는데 한 1m 정도 떨어져서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세 번째 모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 또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로 제가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카메라로부터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왼쪽으로는 3m 정도 앞에 이제 에어컨이 조금 세게 틀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은 이제 카메라 뒤쪽에 한 1m 정도 뒤쪽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비교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드가 네 번째 모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2m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서 조금 세게 바람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릴 텐데 이거는 카메라 뒤쪽에 한 1m 정도 뒤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비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소니의 신형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와 저의 거리는 약 2m 정도가 나오고요.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좀 세게 바람을 틀면서 3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뒤쪽으로는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한 1m 정도 떨어져서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소니의 샷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지금 2m 정도가 약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3m 떨어져 있어서 약간 좀 센 바람으로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은 지금 카메라 뒤쪽, 약간 사선 뒤쪽으로 해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타입의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약 2m 떨어져 있고, 제 왼쪽으로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바람이 세게 틀어져 있고요. 지금 음악이 좀 들리는데 그 음악은 카메라 뒤쪽 한 1m 뒤쪽에서 PC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요 모드별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